앞에서 직원이 이렇게 고개를 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는 나는 2인자이고 당신을 지금 존경하고 순종하고 밀착 보좌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들을 온몸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 웃음 뒤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김여정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에 정말 완전히 몰입해서 진행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미소가 어떻게 보면 김여정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표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좀 웃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웃음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흔히 폐남 미소라고 하는데 눈을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폐남 미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남 미소의 이제 기원은 폐남 승무원들이 많이 짓는 미소라고 해서 이 미소에 이름이 이제 붙여졌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뒷셈 미소라고 하는 진짜 미소를 거의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눈가에 주름이 질 정도로 눈둘레 등과 함께 눈도 같이 웃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미소를 미루어 봤을 때 아, 김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상황 판단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몰입해서 정말 그 역할을 해내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오히려 2인자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에 김여정이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되게 골치 아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니 두 남매가 스위스로 유학 생활도 같이 했잖아요. 실제 사이도 남매 그 오누이 사이가 실제로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째 김정철이 지금 권력 야욕도 없이 우리가 알려지기는 기타에 빠져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맛 오빠는 오타쿠인 거예요. 이거 기타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둘째 오빠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김정일의 그 가계를 보게 되면 김정일한테는 크게 봐서 첫째 김정남이고 설성일 비롯해서 딸 둘 있고 그리고 고용희 밑에 세 명이 있고 삼남 삼녀 중 제일 막내가 김여정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삼형제가 스위스로 갔을까? 특별히 뭐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때는 김정남이가 후계자였습니다. 1번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의 형제가 학교 갈 나이 되니까 학교 가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저 초비 자식들이 왔다고 하니까 김정은은 소문이 날까 봐 스위스로 몰래 빼돌려가지고 치운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스위스에 간 그 형제들은 그때까지는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가지고 전혀 이 후계자가 될 꿈 같은 거는 아주 멀어졌고 그리고 왕조의 특성상 김정남이가 대통령이 됐다. 북한이 뭐 파워를 장악했다 할 때 이 삼남녀는 어쩌면 스위스에서 그냥 묵으면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저 남매는 북한 사람들한테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뭐 김정일이가 특별히 이뻐했으면 뭐 스위스까지 보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득 어느 날 보니까 김정남이 없어지고 물론 고용희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설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김정은이 되니까 전혀 예상 밖에 김여정이가 갑자기 오빠를 따라서 전면에 등장한 것이지 애초부터 공주로서 또 후계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저 남매의 어린 시절을 제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한테서 들어봤는데 저 김정은이나 그 김여정은 어렸을 땐 착했대요. 크면서 변하는 건가?